뭐 2차전지 소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안 다룰 수가 없죠. 오늘 2차 전지의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테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자, 오늘 2차 전지의 카테고리별로 밸류체인에 모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실적 테마에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재,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 양극재, 양극 활성화 물질 생산 판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NF가 드디어 바닥에서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으나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만이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10%대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라 그러면 60일선까지 오늘 돌파로 끝난다면 종가 배팅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60일선 저항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분할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종가 배팅 그리고 60일선 안착했을 때의 스윙 관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주 강세에 따라 가지고 한 달 반 만에 10만 원석 회복한 LNF가 드디어 골드크로스 정배열 초입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차트가 지금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에코프로입니다. 자, 오늘 양극재 관련 돼 있는 소재 기업들이 상당하게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테슬라 급등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1년여간 이어지는 주가 하락의 밸류레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자, 저점에서의 나이키 커브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흘러내릴 때는 실금실금 거래량도 없이 자,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 지수 급락과 함께 가격 메리트가 7만 5천 원까지 준 상황에서 자, 어제의 22선 돌파가 어째 보면 어느 정도 오늘의 상승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역시 주가는 야, 캔들이 다 흔적이 남는다라는 게 이 말이 과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선 돌파와 함께 오늘 61선 돌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캔들을 보시게 되면요. 61선 살짝 저항을 받죠. 상관없습니다. 종가에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89,800원, 9만 원 선을 안착시킨다면 종가 배팅 꼭 따라가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101선과 121선까지 먼저 갭상승이라든지 양선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익절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게 얼마 전에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의 차트를 보시면서요. 62선 돌파하게 되면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비슷한 형태와 함께 여러분도 매매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에코프로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11.8% 급등하기도 했네요. 현재도 네, 대단합니다. 그, 네. 힘을 계속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가 주도 섹터가 되는 날이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반도체 소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소재와 또 네. 같이 겹쳐 있는 양수 겸장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예. 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사업의 호조에 입어가지고 자, 무엇보다도 올해의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주 강하게 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나 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3 고점을 찍고 2개월간 조정을 받고 오늘 하단 자리에서 60일선을 다시 한 번 더 재도전에 나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죠. 자, 웬만해서는 W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주 깊은 음봉이 나오는데 자, 이 음봉을 딛고 양봉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던 그 이유는 영업이익입니다. 자, 올해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었는데요. 자, 올해 자,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거의 60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역성장이 아니라 자, 이 다시 말해서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기준 자, 이 시가총액 1조, 2조에 되는 기업들의 평균 10%에서 20%만 영업이익에 이
성장이면 나오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솔브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동반 진출과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셨던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자, 이 LNF처럼 60일선 살짝 저항 받는데 현재 종가 기준에서요. 8%대에서 9%대 57,000에서 57,500원 자리만 머물러 준다면 종가 베팅 충분히 가능한 솔브레인 홀딩스를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업 이익의 성장은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 기업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몇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기물 화학 전문 자, 유기물 화합물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전 사업 부분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항아 반도체와 함께 항아 리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쪽에 관련 종목도 묶여 있었죠. 자, 그러나 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의 전반적인 조정을 인해 가지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한 5개월 가량 조정을 좀 받고요. 자, 오늘 이 62선 돌파를 오늘 장중에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레이커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요. 비중을 좀 실어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에서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네. 예, 요거 좀 머리에 남고요. 자, 세 번째 테마, STO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좀 윗상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스마트 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가 핑거잖아요. 네, 핑거가 맞습니다. 현재 17%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K옵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옵션, 이런 종목들이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중에서 왜 살펴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핑거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갭을 띄워가지고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움직이다가 장중에 지금 살짝 차이 매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STO를 먼저 다루기 전에 좀 설명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TO 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 섹터와 종목군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데이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더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나올 준비하고 문고리 잡고 매매를 한다. 다리를 걸쳐놓고 언제든지 파티를 즐기다가 문 열고 나간다는 생각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역시 지금 현재 STO 쪽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주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핑거입니다. STO 법제화 논의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과 함께 오늘 분위기와 함께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의 캔들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요. 장중에 상한가를 못 붙인다면 그 종목은 오후장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역망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역망치일지 아니면 피레침 원봉일지 보고 내일 아침에 트레이딩을 개파락에 들어가야 될지 갭상승에 들어가야 될지 네, 오늘 오후 3시 마치는 시간에 캔들을 보고 내일 오전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자 갤럭시 머니트리입니다. 자 기존에 이 핑거와 동일하게 같이 좀 움직이는 면모가 있죠.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장중에 자 많은 자리를 못 뚫다 보니까 역망치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저 오전장은 트레이딩 물량에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오후장 되면서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전고점에 9,500원에서 많은 자리에서 언제든지 자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 쪽에 마케팅의 뉴스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도 오늘보다도요. 내일 자 11선 하단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STO 쪽은 뭐다? 밸류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관점 단타 대이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TO 테마가 이데일 스미의 단기 테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맞습니다. 1등 지금 섹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치고 빠지는 전략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은 자원 개발 쪽이고요. 이건 이제 업종 상에 보면은 지금 유통 상사 쪽이고 5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뭘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소재랑도 연결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요. 자 유통 상사 요즘 예전에 드라마 미땡땡 미생땡 보시게 되면 상사 이야기 나오죠. 말 그대로 자원 상사 자원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인데 제가 이 종목을 좀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가까지 올리고 있지만 현재 이 자웅개발 쪽으로는 좀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형주의 하락률하고 전혀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어찌 보면 2만 9천 원 자리만 가게 되면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약간의 이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위아래 업앤다운을 준다는 것은 매진 물량이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리튬과 니켈의 2차 전지 소재 개발 사업을 속대를 낸다는 소식이 연일 좀 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금 현재 지금부터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종목은 LX 일렉트릭의 현재 정별 초입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배팅을 지금 비중을 실어야 할 자리는 3만 2천 원짜리의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부터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LX 일렉트릭과 이 어느 정도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죠. 자원 상사의 대표적인 두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다가도 한 차례 음봉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업앤다운을 위아래를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느 정도 매집을 지금 기관외국인에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5일선에서 대놓고 지금 매집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젠가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놓고 기도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양봉부터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행을 해보면 데일리 스핀의 그 굉장히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5장 강한 테마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 겹치면 추세를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추세로 이어지면 그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일리 핫스핀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데일리 스핀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